국민추천 포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과 노력을 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잠깐! 이렇게 해서 언제 국민추천 포상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얘기해볼게. 국민추천 포상은 국민이 국민을 추천해서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야. 다시 말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내는 거지. 2011년 제1기부터 시작해서 13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7,826건의 추천과 509명의 영예로운 수상자가 탄생했어.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15년 동안의 환경 지킴은 물론 2005년부터 18년간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환경미화원, 주차요금 징수한 부부, 33년 동안 한센인 15,000여 명에게 의료봉사한 치과의사, 45년간 513회 헌혈로 사람을 살리는 부산광역시 헌혈왕,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남수단 품주에서 8년간 하루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학교를 세운 수단의 슈바이처, 일평생 모아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의사선생님.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따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렇다니까. 심지어 여기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수상자 15명이랑 32개의 단체 수상팀도 있어. You know what I'm saying?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행복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들이야. 많은 이름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추천 포상의 또 다른 역할이야. 누구나 쉽게 나눔을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실천을 묵묵히 이어가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게 아닐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추천해줘.